지난 시간에 한 내용 마무리를 좀못 짓고 끝냈었는데요. 요 그림 한번, 그림만 먼저 보실래요? 그림. 우리의 경물치지는 철학강입니다. 철학강인데, 지금 오늘 하는 건 철학강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철학자가 되실 건지 그거 도와드리는 강의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경물치지라고 하는 유학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용어만 아시면 이게 철학의 제일 요결이거든요.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하여, 이게 연구하다, 본질 탐구하다 뜻이거든요. 본질 탐구. 사물의 본질을 탐구해서 지혜를 이루겠다.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사물을 이라는 거는 항상 개별 구체적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건요, 개별의 반대가 뭐죠? 예.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 이건 사물이 아니라 이제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거 이런 이제 개념을 개념적으로 설명되는 법칙. 그래서 보편 추상적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물에서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물, 이 사물에 대한 탐구가 이제 개념적 탐구로 바뀌는데 그 개념적 탐구란 게 뭐냐?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보편 추상적 법칙을 탐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흔히 아실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은 개별적이에요. 얘는 이 친구는 지금 우주에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친구는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조금씩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저라는 존재는 개별 구체적이죠. 근데 여러분 저를 만나고 나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벌써 보편 추상적 개념으로 사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다. 저건 사람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그냥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지금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물건은.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고 보편적인 컵이라고 불러요. 컵 주세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참 불쾌하죠. 나는 컵으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우주에서 나만의 독특한 존재인데 우리는 컵이라고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시켜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사고는 개념을 항상 개별적인 걸 경험하고 일반화시켜서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법칙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수많은 삼라만상의 개별 구체적인 사물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관통하는 그런 개별 구체적 사물들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법칙, 어디나 적용되는 법칙을 탐구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물들을 연구해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을 탐구하는 거. 요게 이건 이제 과학의 영역이죠. 과학. 요게 분과란 뜻입니다. 꼭 무슨 이과만 과학이 아니에요. 문과도 과학이에요. 이과 문과 즉 분과가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과 학문. 그래서 이게 쪼개져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학문은 구체적 사물에 대해서 이 법칙을 탐구하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죠. 구체적 사물에 대해서 이 분과 학문은 연구를 통해서 법칙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단이죠. 이게 말이고 요거는 본이죠. 경물치지라는 게 사물의 본질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 사물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말단을 연구해서 본질을 탐구했죠. 요 사물의 본질을. 네. 그래서 이 사물의 본질인 법칙을 알아낸다. 여기까지만 해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놈도 떨어지고 너무 제대로 떨어지고 이놈도 떨어지고 이놈 저놈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칙이 아니에요. 개별적 사물이지. 다 떨어지는 걸 봐요. 던지면 떨어져요. 공도 떨어지고 차도 떨어지고 뭐든지 떨어져요.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럼 요거는 본질이죠. 만유인력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물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뿌리고 이게 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경험하는 건 말단이라는 거예요. 말단에서 뿌리를 찾아들어요. 자,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 그려볼까요?
본질과 말단을 설명할 때 좋은 게, 자, 뿌리입니다. 여기 뭐 열매도 있고, 뭐 이제 잎사귀들이요. 잎사귀들, 열매들. 그럼 요 놈이 말단이죠. 요게 본질이고요. 근데 우리는 뿌리는 못 봐요. 뿌리는 못 봅니다. 뿌리가 있다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말단이에요. 나무 목자에서요, 윗부분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말자가 되고, 나무 목자에서 밑에 부분, 안 보이는 밑에 부분에 선을 그으면 본자가 됩니다. 본말이라는 게 나무 목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설명이 너무 좋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래서 나무 목자에 안 보인다는 뜻으로 이게 볼견자 뒤집은 거거든요. 볼견자를 뒤집어서 안 보인다는 뜻을 주면 뿌리 근자가 돼요.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 근데 안 보이는데 쭉 저 말단부터 저 가지 잎으로부터 추적해서 들어가면 어느 가지에서 시작해서 연구에 들어가든 어디로 갈까요? 결국 추적해 들어가 마지막에는 본질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들어가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런 본질 탐구. 이게 격물격자를 지금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나무 목자 플러스 어디로 향해 갑니까? 말단에서 본질로 향해 가죠. 그래서 예전 각골문자에서 이게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이 자기가 나왔던 집이에요. 집. 집으로 향해 들어간다 해서 나무 목자 플러스 각자 각자. 각자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가더라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발이 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게 날 출자가 돼요. 밖에서 집에서 나온다. 반대로 각자 각자는 각자 이제 놀다가 각자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가더라. 여기 예전에는 집이나 구덩이를 뜻합니다. 자기 집으로. 예전에는 땅을 좀 파고 살았을 때 나온 글자인 거죠. 땅을 좀 파고 사니까 거기 이 집에서 밖으로 발바닥이 밖으로 향하면 나갈 출자. 발바닥이 평지에서요 선을 그어놓고 이 지점부터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전해오다가 갈지자가 된 겁니다. 가다는 뜻이 됐어요. 갈지자는 여기서 시작. 어디서부터 출발하다. 가다. 어느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 예. 이런 거는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발을 정자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성이에요. 성으로 왜 갈까요? 정벌하러 간다는 거예요. 성으로 바로 어느 성이 난리가 나서 정벌하러 간다는 뜻으로 처음에 썼어요. 그래서 바로잡을 정자, 바로잡으러 간다. 그래서 이 바를 정자만 해도요. 문제가 있는 상황을 수습해서 완전히 바른 상태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우개가 없어. 아무튼 그 발바닥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단부터 추적해서 본질로 돌아온다. 자, 그런데 과학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과학과 철학은 싸울 게 아니고 사물을 한번 연구한 게 과학이면 철학은요. 보편 추상적인 것마저 초월한 초월적 근본 원리. 자, 여기는 개념의 영역이 아니고요. 직관의 영역입니다. 직관의 영역이고 자 여기서 여기는 그러면 뭘까요? 대본이죠. 본질 더 위대한 본질. 여기는 자 시공을 초월한 영역. 이 영역은요 지금 시공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려면 자 개별 사물이 떨어질 때 이 개별 사물을 떨어뜨린 법칙이 뭐라고요? 떨어지게 한 법칙이 만유인력 법칙이요. 자, 과학의 영역은 시공 안에서 연구가 돼요. 시공 안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이에요. 그런데 시공 안에 이런 법칙들이 존재하려면 시공이 없는 차원에서부터 이미 그런 법칙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시공이 없는 차원에 존재하는 거를 같은 법칙인데 보편 법칙, 추상 법칙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우주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관념들, 어떤 이 형상들이 존재한다는 법칙.
근본적인 원리들이 존재한다. 그게 있으니까 시공이 없는 차원에서 시공이 있는 우주가 펼쳐질 때도 일정한 공식대로 우주는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빅뱅이 돼서요. 빅뱅도 뭐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과학적으로 지금 빅뱅의 큰 흐름만 보자고요. 우주에 시공이 없던 차원에서 시공이 존재하게 되면서 시공이 펼쳐지는 순간부터 일정한 질서대로 우주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법칙들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탐구하는 거는 시공 이후의 세계지 시공 너머의 영역은 과학이 탐구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이 영역에서부터 이미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보세요. 결국 이게 뿌리가 돼서 현실적으로 법칙이 존재하고 현실적 법칙이 존재하니까 개별 사물들이 그런 공식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철학적으로 안목이 생기시고 어떤 개별 사물을 볼 때 그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거는 현실 안에서 무슨 존재 작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보편추상적 법칙은 무슨 존재 방식, 사물을 어떻게 존재하게 만드는지, 무슨 존재 방식 또 무슨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사물이 왜 저렇게 존재하는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이게 법칙대로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법칙을 탐구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고 그 과학 법칙의 더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게 철학의 철학 탐구하는 어떤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죠. 철학이 담당하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서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원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발상을 다 예전에 하신 게 이제 철학을 저희가 철학적 작업이라고 한 걸 예전 어른들은 도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도학. 도에 대한 탐구라고 도학. 그래서 도학이 과학을 리드해야 된다. 도학과 과학이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 그래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거는 과학이 발전하니 철학을 발전시켜서 도학이 과학을 리드하게 만들어야 인간은 잘 살 수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요. 도학이 과학을 리드하지 못하면요. 과학이 도학을 리드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이게 왜 중요한 상황인지 한번 보실게요. 이 과학적 탐구에서는요, 과학적 탐구에서는 선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수많은 어떤 작동하는 현상에서 그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걸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인데, 선악을 탐구하려면 철학적 탐구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근본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고서는요, 선악에 대한 법칙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별 사물에서 경험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적해낼 수 있는 법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가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선악 판단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 판단은 달라요. 선악 판단은 양심에 의거해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는 가장 이 근본 원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양심이 시작돼요. 양심의 본질이 이거고 양심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서 현실 속에서 작용할 때 이제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의 다양한 우리가 얘기하는 여섯 가지 양심의 어떤 법칙들로 표현됩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돼서 이제 실천화 되겠죠. 현실에서.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일반적 과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반적 과학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면 끝나요. 법칙으로 설명해 주면 끝나요. 그런데 양심의 문제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요. 악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어떤 법칙을 설명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인지 선인지를 판단하려면 더 고차원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철학을 연구한 분들은 반드시 이데아부터 연구를 해서 사실은 탐구해서 이걸 같이 탐구하는데 자 개별 사물에서 인간이 보인 어떤 선한 모습, 악한 모습을 연구해서 이런 경우는 선한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악한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악을 탐구하려면 더 근본 원리에 들어가서 비추어 볼 때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탐구까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철학적 탐구죠. 이런 과학적 탐구도 사실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주되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철학적 탐구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철학을 연구할 건지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직관하게 될 건지 결국 선악은 직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선이다 악이다 이미 직관하고 있어요. 직관하는데 지금 밖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왜곡돼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직관이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개념화돼야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라는 거는요,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순간적인 느낌으로 끝나버려요. 그 직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만들려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화를 안 하고요. 개념화를 안 하고 이런 이성적 추리작용을 버리고 직관에만 의존하는 명상을 자꾸 하시면 그냥 순간순간 그 기분만 느끼는 것에 불과해져요. 자기 의식이 고양될 때는 되게 자비롭고 지혜롭다가 의식이 떨어지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기분이 이미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신은 이제 또 막 삽니다. 근데 개념화를 해놓으면 의식이 고양됐을 때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빨리 보편 법칙으로까지 개념화를 해놓으면 의식이 다운돼도 자기가 알아낸 그 진리, 그 법칙들 때문에 다시 그 이 근본 원리에 대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깊은 선정에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요. 또 이런 지혜들이 또 사람을 다시 의식을 고양시킵니다. 진리를 내가 자명하게 발견한 진리들이 내 의식을 고양시켜서 또 근본 원리를 만나게 해줘요. 근본 원리를 만나는 게 직관이라면 어떤 직관의 상태에서 어떤 이런 이성적 작용인 여기를 추리라고 할게요. 개념화라는 건 추리죠. 직관과 추리가 병행하게 되면 추리를 통해서 또 직관이 유도되고 직관에서 또 추리가 유도됩니다. 서로 이렇게 호응하는 상태가 불교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해쌍수라고 선정과 지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상태. 자, 선정에 들어가면 직관이 와요, 사실은. 말 없는 중에 알아요. 그 직관이 지혜, 구체적인 개념적 분석으로 어떤 추리적인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칸트가 한 말 있지 않나요? 뭐, 직관 없는 개념은 어떻고, 개념 없는 직관은 어떻고 하는, 그것도 제 책에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경우, 꼭 칸트가 이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 경우에 해당돼요. 두 개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철학적 지혜를 얻으시려면 저 이 두 가지를 다 얻으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얻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철학적 지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물에 대한 온전한 탐구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도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대충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과학문으로서 철학도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분과학으로서의 철학이에요. 어느 한 분야만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말을 연구하는 중에 어떤 철학자들이 설명한 보편 법칙을 접근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식 연구로는 절대로 우리가 근본적인 선악을 탐구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안목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법칙의 시공을 초월한 근원까지 이데아까지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을 쓸 때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고 이데아를 아는 사람만이 그런 철학자만이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 이 주장까지 하는 이유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서 즉 선악을 모르고서 여러분 국정에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국가가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질을 알고 사람을 경영할 수 있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지 철학과 나온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분들 오히려 편협할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철학 공부했다 그러면 막 나는 니체주의자야 나는 뭔 주의자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알 수 없는 얘기만 합니다. 나는 뭐 데리다야, 나는 락캉이야 하면서
또 유행 따라가요. 유행 지난 철학자는 또 버리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철학이라는 걸 모든 종교와 철학이 가르친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현상계 법칙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법칙과 개별 사물의 작용 너머에 있는 근원.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도 왜 난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까? 현실에서 왜 남이 슬픈 일을 당하면 왜 나까지 슬퍼하고 있을까? 현실은 그래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은 이렇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서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아파해야 옳은 것 같아.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꽤 접근하신 거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 나는 왜 근데 이렇게 작동하고 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법칙대로 그래서 더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보면 우리 마음의 가장 본질에 이런 때는 명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나마저도 나의 개체성마저도 잊어버린 상태로 정신을 몰고 가보면 본질에서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예절을 지켜라, 성실하라, 늘 깨어있으라 하는 양심의 근본 원리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이런 큰 위대한 본질이 있으니까 현상계 안에서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이게 선명해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저기까지 연구했어요. 플라톤이니 뭐 누구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다 이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간다. 성령의 뜻대로 현실에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현실을 경영하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위대한 철학자만.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과학도 실험해 봐야 알듯이 이것도 영적인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 정신을 가지고 끝없이 실험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이 이 근본 원리를 진짜 따르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만큼 알아냅니다. 머리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현실에 닥치면 현실에서 역경에 닥치면 그런 법칙들은 절대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지 않습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철학이 왜 일반 과학과 다르냐? 과학은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거 알아내는 거죠. 철학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내는 거예요. 양심은 이렇게 이런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안 사시고 계시면서 그 법칙만 얘기한다는 건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철학 공부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그 법칙대로 살면서 아 내가 살아보니 이런 법칙이 존재하네. 좀 다른 차원의 법칙이 있네 인간한테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의 결로 가는 법칙,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법칙이 있다면 반대로 육바라밀로 살아가는 법칙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 법칙을 몸으로 구현해내시지 않으면 자 보세요. 개별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이 법칙을 표현하지 못하시면 이건 법칙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철학 탐구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어떤 지금 법칙을 몸으로 체화하셔야만 그게 법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개별적인 생각, 말, 행동을 통해서 표현돼야만 그게 법칙으로서 의미를 갖고요. 더 나아가서 그 법칙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상상해낸 법칙이 아니라는 증거는 근본 원리까지 들어가야 불순물이 싹 빠져야 여러분 뜻대로 만든 법칙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만인력 법칙이요 이놈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떨어지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과학의 문제는 훨씬 간단합니다. 철학의 문제는요, 복잡해요. 이제 윤리적인 문제랑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해서 여러분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법칙을 따를까가 선택이 가능해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를까? 홍익인간의 법칙을 따를까? 남을 도울까? 남의 뒤통수를 쳐볼까? 둘 다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쪽 법칙을 따라요. 그런데 또 늘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남을 돕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칙이. 일반인들은요. 법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이 중에 뒤통수 치는 쪽을 좀 많이 쓰면 이제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소리가
듣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양심을 따르는 홍익인간의 법칙을 많이 따르게 되면 이제 성인이니 철인이니 현인이니 군자니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보살이니.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문제. 왜 이 철학이 어렵고 결국 저 근본 원리, 시공이 없는 차원까지 가서 연구를 해야 되냐면 인간이 애초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게 선인지 어떻게 악인지를 알아내려면요. 근본 원리부터 탐구를 해야 내가 지금 추구하는 법칙이 선의 법칙인지 악으로 향하는 법칙인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개별 사물, 그런데 아주 모를 건 아닌 게 일반인도 개별 사물을 개별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름 여러분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있어요. 이건 옳은 일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확신은 사실 할 수 없다고요.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게 돕는 게 맞을까 과연 판단을 못합니다. 이렇게 선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간단한 문제는 알아요. 남을 사랑하는 게 옳은 거죠. 예. 근데 누굴 사랑해줬다가 뒤통수를 맞고 나면 이게 어떻게 했어야 옳은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복잡하고요. 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선택하는데 남들은 또 각자 다 자기만의 법칙으로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자, 이럴 때 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상을 가지고 연구해서 법칙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왜 어려운지. 막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분석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악 판단은 사실 지금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선악이 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선악은 없는 것 같다. 인간의 고정관념 같다. 상대적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요즘 오히려 지식인 소리 듣습니다. 선악이 있다 그러면 아우 저 도덕 선생, 저 윤리 선생. 제가 이번에 대선 나가서 양심이 답이다 했더니 도덕 선생이 나왔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저는 엄청나게 실험해보고 알아낸 내용인데 그냥 도덕 교과서 읊고 있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탐구를 통해서 알아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알고 싶죠. 진짜 내가 하는 행동이 선일까 악일까 알고 싶죠. 그러면 본질까지 한번 추적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데까지 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경물치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항상 순임금의 삼박자사고를 모델로 해야 합니다. 삼박자사고라는 건 이겁니다. 어떤 사물을 연구할 때 한 면만 보지 말고 양의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음의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충돌시켜가지고 그 합을 끌어내자는 겁니다. 한 면만 보지 말자. 양면이 있어요. 어떤 일에든요, 이로운 면이 있고 불리한 면이 있고. 지금 보세요. 이 방도요. 지금 이 룸도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 전혀 모양이 달라요. 그럼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앞에서도 한번 앉아서 보고 뒤에서도 앉아서 봐야 이 방이 대충 어떻게 생겼다는 실상에 접근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항상 양면을 충돌시킬 때 더 자명한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측면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게 왜 순임금을 예로 들었냐면 요 글이 이제 제가 새로 쓰고 있는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뭐 제목은 뭐로 나갈지 모릅니다만 인문학의 지혜, 뭐 양심의 지혜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순임금 설명하다가 나온 건데 이 구절이 인용이 돼요. 순임금은 항상 사물의 양극단을 파악하신 뒤에 중간만 쓰셨다. 가장 실상에 부합하는 중심에 맞는 것만 쓰셨다. 치우친 건 안 쓰셨다. 지금 이 방을 제가 앞에서만 설명해 버리면 뒤측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납득을 잘 못하시죠. 저 사람이 설명하는 방에 대한 설명은 지금 치우친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양면성을 다 파악한 뒤에 그 중도에 맞게 설명해야만 사람들은 자명하다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물을 온전히 파악하고 싶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해서 이게 꼭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제일 센 극단을 가지고 시작해서 조금 더 미세한 극단들까지 추적에 들어가다 보면 더 정밀해집니다. 자, 대립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견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정치 보면
양 극단이 충돌했을 때 실상이 잘 나옵니다. 진보와 보수가 충돌했을 때 실상이 더 잘 보여요. 왜? 진보도 치우쳐 있어요. 치우친 부분이 있을 때는 반대편이 비판하는 거랑 충돌시키면 뭐가 치우쳤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충돌을 즐기시면서 충돌을 통해서 더 나은 진리, 자명한 진리, 자명한 진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방적 견해는 위험합니다. 요즘 대통령이 잘하신다고 대통령 팬들이 너무 지금 보면 언론까지 다 장악하셔서 우리 대통령님 까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옳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문화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우리 과거에 당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거다. 이해는 되는데 좀 더 현명한 방식을 찾아가시는 게 옳아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건 옳지 않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 충돌을 시키려면 서로가 어느 정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무례해서 이렇게 충돌해서 뭘 찾아내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빨리 내리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소화해서 더 나은 의견을 찾아가는 방식. 이 방식만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왜냐? 지금 세력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측이 그럴 때 좀 힘 있고 여유 있을 때 한번 그런 방법을 펴보시라든지 상대방 의견을 중에 자명한 거는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그게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까지도 그러면 굴복됩니다. 내가 뭔 말을 하면요. 보세요. 내가 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 안 받아들이고 비판하면 나는 더 강하게 나가게 돼 있는데요. 내가 뭐 말만 하면 오, 네 말도 괜찮은데 해서 막 합쳐서 더 나은 답을 자꾸 제시해 버리면요. 이 사람들도 이게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협조하게 돼 있어요. 사실 내가 뭔 짓을 해도 상대방한테 협조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욕을 했더니 오, 그거 괜찮은데 하고 만들어 버리면 이게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완강하게 네 말은 다 거부하겠어. 넌 나쁜 놈이니까. 넌 적폐니까. 이렇게 나가면요. 그게 상대방을 되게 결집시킵니다. 오냐 보여주겠다. 우리의 힘을. 이런 건 또 다른 반동을 불러와요. 저는 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방식을 구사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라. 이게 모든 문제 해법입니다. 삼박자 사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만약에 어느 마을에 도로가 나야 돼요. 이 도로가 이렇게 관통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난리 나죠. 도로 지나가는 데는 보상받고 그 옆에는 못 받으니까 이거 형제 간에도 이제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런 문제 생기면 미국 같은 경우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다큐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분쟁 해결사를 보내더만요. 그것도 그 마을에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고르더라고요. 그럼 분쟁 해결사, 국가에서 나름 인정받은 분쟁 해결사가 딱 가면 가서 하는 일이 절대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는 극단적인 마을 주민들은 일단 회의에서 배제해요. 못 깁니다, 회의에. 이게 가장 탁월한 방식이에요. 너무 치우쳐버린 양극단은요, 좀 배제하는 게 맞고요. 대화할 사람들은요, 서로 전혀 다른 의견이지만 대화에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서로 이런 삼박자 사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요. 나라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그대로 들어주면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거 도입이 시급해요. 그 분쟁 해결사는 양심 지킴이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양심 전문가? 최소한 이게 양심 성찰을 하는 법은 알아야 가서 서로 그 해결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노사 문제도 다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가서 없던 분란도 만들 분들 말고 분란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심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안 하니까 지금 저희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거든요. 예, 그러려면 반드시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버린 사람들은 삼박자 사고에 이미 동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다만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 배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을 적으로 돌리다 보면요. 대화할 만한 사람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대화할 사람은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즉 비록 우리 편을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결론 나갈 수 있게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주 그 나라의 건전한 세력이 배양돼 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의 제일 어떤 안전책이에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책인 게요.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셔도 5년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통령을 만날지 또 어떤 정권이 들었을지 그거는 미지수거든요. 저는 그렇게 불안한 우리를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자. 국민이 현명하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민이 사실 주권자 아닙니까? 국민이 리드해서 갈 수 있는 되게 안정적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현명해야 돼요. 누구 마음에 든다고 몰아주고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까고 이런 식 국민들이 이 주권자로서 있는 나라는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잘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봐도. 뭐 다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되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되게 이런 선박자 사고를 잘 썼던 분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뭐죠?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나게 누리다가 갑자기 부모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이 부모는 나를 배려해 줄 것 같지 않다. 이게 지금 국민이 불가항력으로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 계셔야 보세요. 이번 정권보다 더 나은 정권을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려면요. 이런 훈련 하셔야 돼요. 항상 상대방 편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타협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연습을 안 하시면 어차피 인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답니다. 이 인재 가지고 살렸을 연구를 하셔야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배척하고 거부해버리면요. 어차피 여기 이 인재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답을 냅니까? 아 우리는 그 답이 없구나 이렇게 빨리 좌절하시면 안 되고 인재들을 키워가면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국민들이 이런 문화를 즐기시면 또 이런 문화를 잘 선도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들이 하자. 그래서 저는 이런 철학하기가 전 특수한 사람들만 즐기는 예전에는 특수한 소수만 하던 문화였잖아요. 이런 철학하기는. 저는 제가 이런 철학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특수한 소수가 되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철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누려야 되는 문화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라 말이 정치까지 좀 나간 겁니다. 우리가 현명한 민주시민이 되려면 이런 철학하기, 이런 삼박자 사고는 기본으로 하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일방적 견해는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게. 어떤 친구가 와서 누구를 막 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도 내가 들어본 뒤에 판단할게. 요 여유가 있냐 없냐가요. 깨어있는 시민이냐 되게 이 매몰돼 있는 깨어있지 못한 시민이냐를 결정한다는 거 이 말씀 좀 드리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견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방적 견해는요 여러분 일방적 견해가 더 달콤하고 자극적이에요. 왜? 나랑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소리 서로 주고받으면 더 진리 같아요. 확신에 찹니다. 야 너도 아는구나. 왜냐면 둘이 똑같은 애들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꼴찌들끼리 답을 맞춰보면 틀리는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답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근데 정답하고 멀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꼭 들어보셔야 되고 반대 의견을 들을 때 일반적 저도 그래요. 저랑 다른 의견을 들 때 반발감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은. 너가 맞을 리가 없어. 내가 진실이야.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요.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저도 뭐 못하는 걸 하시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생각을 꼭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우기면 그때 창피해질 것이다. 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요 생각만 하시면 삼박자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바로 반발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들어볼 여지가 생기면 듣다가 그럴싸하면 말을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네 말도 일리는 있군. 좀 더 우리 생각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게 이거를 못 돌리면요. 상대방이 뭔 말할 때 죽을래? 하고 벌써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고 나면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습하기엔 이미 내가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럼 사람이요, 체면 때문에라도 붙입니다. 그럼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심지어 나조차도 저 말이 맞다는 걸 아는데도 이제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는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너무 한 정당에 대해서 너무 막 질러놓으면요, 나중에 수습이 힘들어져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막말해놓으면 수습이 힘들어집니다.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요즘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자기들 팬이 좋아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 팬이 좋아할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인기는 유지되고 다음에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팬들이 나 뽑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팬 관리만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삼박자 사고를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안 해요. 자기 팬 관리하느라고 못 해요. 청문회 하는데 상대방이 사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너 좀 괜찮네 라고 했다가는 나를 지지하는, 나를 뽑아준 팬들이 나한테 실망을 해요. 그거밖에 못 해?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던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 밖의 짓들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지. 자기 팬 관리 때문에. 일본에서 왜 한 번씩 독도 망언할까요? 그래야 자기 인기가 올라가요. 야, 저 사람 애국자인데 체면이고 뭐고 다 던지고 독도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걸 보고요, 높이 평가해 줍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저렇게 저런 발언을 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현실인 건 알겠는데, 연구해 보면 그런 법칙만이 법칙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더 수준 높은 법칙을 택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바뀌어요. 인간은 참 오묘한 존재죠. 사물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법칙을 따를지를 결정함으로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에 대한 탐구의 좀 구체적 방법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자신의 경험의 양극단을 충돌시켜서,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의 오판일 수도 있고 나의 왜곡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되게 왜곡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충돌시켜 보라는 게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두루 겪어보면서 확실히 내가 겪은 경험이 자명하게 이런 경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험한 현상인 개별 구체적 사물을 자명하게 개념으로 정립해 보세요. 말로 해 보세요. 자, 아직 2단계는 아니에요. 법칙을 찾아내진 않았고 내가 경험한 일을 경험을 개념화는 먼저 해보시라. 요게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할 때 무슨 말을 한다고요. 장미를 봤으면 장미를 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 개념화는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경험만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하면서 바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왜곡되지 않은 팩트를 정확하게 말로 설명해 보라는 거죠, 먼저. 즉, 여러분이 경험하신 게 일단 정확해야 돼요. 자다가 헛것 보시고는 꿈꿔놓고 깨어나서 나 귀신 봤어 라고 접근하시면 귀신은 있는 걸로 하고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난 귀신을 경험했으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꿈이었는지 뭐였는지 악몽이었는지 뭐 알 길이 없어지면 일시적인 착각이었는지. 등에 화장지 붙이고 뛰어가다가요 힐끗힐끗 보면 뒤에 흰 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서운 게요, 사람 마음에는요 그 힐끗 본 하얀색의 뭔가가요 귀신으로 형상화돼요. 사람들 마음에는 막 나이도 나오고 얼굴도 남녀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신기하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꿀 때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펼쳐서 보시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조금만 자극해 주면요, 금방 뭔가 형상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왜곡된 게 아니라는 거를, 즉 정확하게 나는 이걸 경험했어 라고 말을 분명히 해주셔야 이후 탐구가 정확하게 되죠. 즉 과학으로 따지면 이게 실험의 영역인데, 실험이 일단 부정확하면 팩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 분명히 하시라. 내가 정확히 경험한 게 뭔지 팩트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양극단을 충돌시켜 보라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인지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내가 체험한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라. 근데 아무리 의심해봐도 내가 분명히 본 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뉴턴 입장에서 사과가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던져봤는데 던져도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체험했다. 이걸 분명히 하시다 보면 사과만 떨어지나 했더니 뭐 과일이란 건 다 떨어져요. 뭔가가 떨어져요. 하늘에 던져진 건 또 떨어져요. 자, 이런 팩트 체크를 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고요. 물리 법칙을 탐구할 때는 이런 이제 경험이 중요하고요. 이런 실험이 중요하고, 윤리 법칙, 철학적 법칙을 탐구할 때는 보세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느낄 때, 이웃의 아픔을 느낄 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제가 무슨 의도로 썼을까요? 저도 생각이 안 나니 머리도 좀 멍한 데다가 이웃이로 해야 될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웃이 아픔을 느낄 때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좀 이상하죠? 왜 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될까? 아무튼 팩트입니다. 이웃이 아프다고 할 때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일단. 불편해지더라. 세월호 얘기만 들어도 좀 불편하죠. 꽃다운 나이 아이들이 그렇게 몇백 명이 수장된 사건. 근데 도울 수도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제 마음이 몇 배로 아픕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래도 그러면 그나마 조금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합리화라도 시킬 수 있는데, 도울 수 있었는데 죽었다. 이거는 몇 배입니다. 이제 그 아픔이. 그러면 생각만 해도 힘드실 거예요. 세월호 얘기 그만하자고 하는 좀 진짜 그 무례한 사람들 마음에도요, 이런 심리는 있을 거예요. 듣고 있기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즉 그 사람들 내면에도 불편하다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양심이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좀 엉망인 거죠. 불편하니까 하지 마. 유가족들이 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왜곡돼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저 근원에는 불편하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해 보면 왜 내일이 아닌데 나도 같이 먹먹해질까 하는 거죠. 자, 이 현상에 이게 여러분이 윤리법칙, 철학법칙을 안 하시려면 요거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이때 이 경험적 체험에 부합하는 자명한 개념을 잘 정립해 보시라.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 설명해 보시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웃이 아픔을 느낄 때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자, 두 번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한 개념들. 이웃이 아플 때 나도 아프더라. 이런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이제 조작을 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더라. 배도 떨어지더라. 아무튼 뭐든지 던지면 떨어지더라. 자, 이런 개념을 충돌시켜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면요, 더 할 말이 없다 하는 법칙이 나와요. 경험한 개별적 사물들에 대한 개념들을 다 이렇게 엮어봤더니 사과가 떨어져, 배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 던지는 것도 떨어져,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연구하니까 아, 만유인력, 떨어진 두 물건들 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 즉 그들의 존재 방식이나 작동 방식을 보편 추상적 법칙. 왜 보편적입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왜 추상적입니까? 그 법칙은 안 보여요,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는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보이죠. 이해되시죠? 자,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보이고, 이거는 되게 개별적인 존재인데, 얘 말고 다른 것도 물건이란 물건은 다 서로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만유는 서로 끌어당기더라 하는 법칙이 나옵니다. 그럼 벌써 그게 보편적이면서 추상적이죠. 자,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위대한 과학자가 되십니다. 또 철학자라 하더라도요, 철학적 보편 법칙을 발견하시면 또 위대한 철학자가 됩니다.
이 철학적으로 보편 법칙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 자, 보편 법칙, 자, 철학과 과학을 아까 제가 차이를 설명하면서 혹시 보편 법칙을 무시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적 보편 법칙은 팩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들어가면 과학도요, 이런 존재가 이런 법칙을 통해서 표현되려면 근본 원리가 있어야 돼요. 과학 철학 사실은 똑같아요. 이 구조는. 다만 과학은 개별 사물을 통해서 팩트 체크가 되면 우린 자명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철학은요, 개별 사물을 통해 확인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저게 진짜 선인지 악인지를. 왜? 사람은 다양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진짜로 옳다는 걸 입증하려면 이 근본 원리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에고성을, 나의 개체성을 다 내려놔 봤는데도 우주는 인간을 이렇게 살으라고 내모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느껴야만 이 법칙이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그런 현상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아픔을 들으면 같이 아파지는 건 있는데 어디까지 아파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현실에서 확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일 근원에 들어가서 이 연구에서 나와서 법칙을 확고하게 하셔야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근본 원리를 아무리 알아도 보편 법칙으로 확립을 못하시면 현실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편 법칙은 엄청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유교로 치면 유교는요, 인, 의, 예, 지, 신. 간단하게 이게 유교에서는 모든 근본 원리는 다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 목, 수, 화, 토. 이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법칙대로 오행 상생상극 법칙이 펼쳐지면서 현실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근본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탐구하는 인간들이 접근할 때 과학적 탐구는 현실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데, 자, 철학적으로는 인위의 신을 정확히 알아야 결국 구체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자, 인을 사랑이라고 풀면 여러분이 이게 보편 법칙인지 근본 원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되시니까, 인은 뭐죠? 측은해하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의는요, 부끄럽고 미운 마음. 예절은요, 사양하는 마음으로. 지혜는 시비를 따지는 마음으로. 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현실화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현돼야 된다는 법칙이 나와요. 그랬을 때 밖으로 진짜로 측은해하는 이제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 같으면 이 근본 원리 안에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게 인위지시랑 같다고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보시지게 여섯 가지 법칙이, 여섯 가지 근본 원리가 들어있다가 밖으로 표현될 때 여섯 가지 법칙으로 표현되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불교의 육바라밀과 유교의 사단이라는 마음들은요, 밖으로 표현된 것들입니다. 보시라는 건 남과 나누는 구체적 작용이 일어난 거죠.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보시하게 내모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참나 안에. 밖으로 표현될 때는요, 남을 사랑하라. 남의 이익까지도 배려해서 베풀어라. 지게, 계율을, 룰을 지켜야 된다는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법칙들입니다. 육바라밀은요, 실천 법칙이에요. 육바라밀의 근원이 근본 원리지. 우리 내면의 참나 안에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을 하라고 내모는 원리들이 있는 거지, 구체적인 육바라밀이라는 건 현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벌써 육바라밀은요,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현실화하는 문제예요. 법칙대로 현실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이익까지 배려하는 게 옳다라는 법칙 때문에 남한테 이거라도,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바라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 육바라밀의 영역에 내려오면 이미 2단계입니다. 현실화된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보살이 되려고 해도 참나각성, 견성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육바라밀을요,
상황에 맞게 잘 펼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이때는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안 서면 가짜 보살입니다. 명상은 정말 잘해요. 한 번 앉으면 막 밤새 앉아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뭐 좀 빌려달라 그러면 막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엉터리 보살이죠, 이 보살은. 그래서 대승기신론하고 화엄경에 위대한 보살이 되려면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잘 닦아서 뭘 얻으라고 돼 있냐, 어떤 지혜를 얻으라고 돼 있냐면 해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의 핵심이에요. 이거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이해되시죠? 그게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법칙대로 살아가면 옳은지 아닌지. 줄지 말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율곡 선생의 전설, 야사에 그런 게 있어요. 율곡 선생을 너무 사모한 기생이 율곡 선생을 뒤쫓아와서 율곡 선생이 방에 혼자 계시는데 문을 밤에 두들기대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성 팬이. 율곡 선생이 그 문을 붙잡고 이 읊은 시가 있어요. 문을 열자니 의가 상하고 정의가 상하고 문을 안 열자니 인이 상한다. 안 열어주자니 야밤에 가라고 하자니 측은지심이 손상을 입고 열어주자니 선비가 또 이 외간 여자를 방에 들이자니 정의가 상한다. 이 오묘함 속에서 뭘 택하셨는지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말이 재밌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지 않나요? 자식이 막 뭘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자니 정의가 상하고 안 사주자니 또 울고 있는 막 땅에서 구르고 있는 애를 보면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럴까 하면 또 인이 상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이 선택 사이에 있는데 어떤 법칙으로 선택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위대한 철학자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마트 가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만 해도요. 치킨을 시키자니 또 지금 먹으면 살이 요즘 그런 광고 멋지던데요. 치킨은 살 안 찝니다. 여러분이 살 찝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시키자니 내가 내 몸한테 무례한 것 같고 안 시켜주자니 또 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 이런 사이에서 고민하죠.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요. 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은 참 이게 복잡해요. 물건 연구는 쉬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내가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하는 연구는 쉽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면 된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어렵다. 인문과학은 어렵다. 사람 살아가는 사회를 연구한다는 거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구하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법칙 파악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가요. 다 다른 법칙 속에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다 법칙이요. 이상해요. 남의 법칙을 보면 좀 이상해요. 엄청 다이어트하고 밤엔 치킨을 딱 시켜요. 그럼 저 사람의 법칙은 뭘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엄청 운동하고 운동하러 나갔을 때 또 뭘 먹고 들어 다시. 그럼 나가서 살 빼고 살 다시 찌우고 다시 살 빼고 또 돌아와요. 아니면 이쪽 부분은 되게 혹독한데 매정한데 또 이쪽 부분이 너무 허술해요. 그럼 법칙들이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의 법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살아가는 법칙들이 다 이상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나의 어떤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냐? 인간은 욕망만 따른다고 설명할 수 있냐? 없어요. 왜? 또 어떨 때는 체면을 따지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욕망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체면 따지고 또 어떨 때는 양심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떨 땐 갑자기 또 지하철 선로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에서 어떤 학문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들은요, 다 불완전한 이유가 사람이 선택이 개판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경제학은 사람이 가격이 싸면 무조건 산다라고 하고 경제학을 다 짰는데 최근에 노벨상 타고 한 그 이론들이 행동경제학이 그거 연구한 거잖아요. 인간이 체면 때문에 도덕성 때문에 엉뚱한 판단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손해되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판단하는데 오판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요거 100원, 요거 100원. 두 개 합쳐 200원 하면 산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전혀 이득이 아닌데 현혹돼서 사요. 상술에.
전혀 안 살 물건인데 할인 몇 프로 하면 또 사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노벨상 탄 이론이 그거였어요. 인간이 마트에 가서도 엉망이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이로운 판단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한테 이로운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만큼 법적 저희가 볼 때도 복잡하다는 얘기죠. 인간은 욕심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롭게도 안 살아요. 자기한테 손해되는 결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서 또 양심을 따져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라 이로운 걸 추구한다. 그런데 꼭 이롭게 선택은 못한다. 이로운 걸 추구하긴 하죠. 이로운 줄 알고 주로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있죠. 항상 이로운 선택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되게 양심의 이로운 걸 또 택한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법계는 다 달라요. 이걸 불교에서 법계라고 합니다. 말 맞죠? 각자 살아가는 법계가 달라요. 여러분 우주와 제 우주 각자마다 적용하고 있는 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법칙을 탐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너무 충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오신 분이 양심이 답이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요. 못 받아들여요. 왜냐? 저걸 받아들이면 내 우주가 한번 거듭나야 돼요. 붕괴됐다가 다시 탄생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우주에도 분명히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 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비중을 저 정도 높여야 된다 그러면 내 우주는 한번 거듭나야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칙이 맞으면 난 이 법칙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지식으로만 뭐 지식의 유의로만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법칙을 탐구한다는 건 실제 어려운 일이다. 법칙을 알아보고도 여러분이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진짜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요. 사람을 빨리 이런 진리로 인도하는 아주 쉬운 방편이 나온 게 종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근데 여기 이건 또 뭐가 문제냐. 믿기만 하고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탐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애초에 탐구가 안 일어나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법칙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원적 탐구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연구에서 알아낸, 실험을 통해 알아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법칙, 사이비 법칙의 확률이 꽤 높은데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진리의 대용품은 돼요. 당장 내 삶을 규정할 법칙을 얻었기 때문에 좋아요. 어떤 종교를 믿으면. 당장은 좋은데 이게 진짜 법칙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면 이단시하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의심이 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또 그냥 지적인 탐구로서 철학도 문제예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막 명언을 막 날려도 자기 삶이 못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철학자들 다 지식인들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말만 잘하지 내 삶이 못 따라간다는 걸 자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강사들, 철학 강사들은요 말이 세잖아요. 강의 끝나고 나면요 허탈해요. 야, 내가 말한 대로만 내가 삶은 진짜 좋을 텐데. 자기는 알죠. 그래서 이런 그 강사들 관찰해 보면 늘 뭔가 좋지 않습니다. 말을 세게 지를수록 좋지 않아요. 말을 세게 지를수록 자기의 부족함만 더 돋보이거든요.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뭔가 안 좋아져요. 얼굴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강의하다가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철학 연구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 법칙이 이렇디다라는 이 말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인류에 드문 거예요. 실제로 철학자는 드문. 진짜 실천하는 양심이라야 양심이 이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렵죠.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갭이 너무 커지면 인간은 힘들어지게 돼 있다. 재밌지 않아요? 이것도 법칙이에요. 언행이 불일치하면 자괴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설정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주가 애초에 인간을 어떻게 설정해 놨을까 하는 걸 알아내고 나면
인생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시려면 먼저 개별 구체적 사물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체크한 다음에 내가 실제 어떤 일을 겪는지 정확히 체크하신 뒤에 남이 아픈데 난 아픔을 느껴. 근데 또 꼭 대바라진 사람들 난 안 아픈데 안 아프던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기 속을 속여버려요.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법칙 탐구가 안 돼요. 팩트는 정확히 체크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사과나 나무에서 떨어진 현상의 배후에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인력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명하게 정립하는 것이고요.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하며 남이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칙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보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자명하게 한번 정립해 보시라는 거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사고를 한번 몰고 가보세요. 다양한 사례. 반대되는 사례는 없나 하면서 자꾸 연구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인간은 원래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 알아내시는 게 이제 철학적 탐구입니다. 후자가. 전자는 과학적 탐구고요. 자 마지막 보편 추상적 법칙이 자명해지면요. 이런 법칙들의 근원은 뭘까? 라고 탐구하는 건데 보편 추상적 법칙이 자명해지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 인간 남을 나처럼 남과 나는 같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맞고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나도 아파해야 돼 라는 말이 의심 없이 자명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린 인가를 하게 돼요. 맞다 라고 인가할 때 우리 내면에 선명하게 직관되는 원형의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법칙의 탐구랑 근본 원리의 탐구가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보편 법칙을 정립할 때도 근본 원리가 인가해 줘야 돼요. 우리 내면의 저 근원에 우리가 직관으로만 느낄 수 있는 저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법칙을 받아들일 때 찜찜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찜찜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우리 내면의 근본 원리가 인가를 안 해준 거예요. 시원하게 인가를 안 해준 거예요. 부분적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어느 법칙들을 우리가 정립했을 때 후련하게 인가가 된다면 물론 데이터가 또 많아지면요. 또 더 정밀해지긴 할 겁니다만 일단 거칠지만 이 말은 맞아 라고 인가한다면 내면에서 아주 시원하고 자명해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분명히 직관이 있어요. 이 말은 맞아 라고 할 때 그 말로 표현하기 전에 우리는 뭔가 맞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사실은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의 정보가 사물의 초월적 근본 원리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감춰진 로고스. 자, 사물의 보편 법칙은 드러난 로고스.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하나예요. 재밌죠? 이 두 친구는 하나예요. 이거는 드러난 로고스고 한 사람이 드러나면 현상계 안에서 작동하면 법칙이라고 하고 드러나 있지 않을 때는 감춰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이 둘이겠어요? 그냥 하나지. 이 드러나지 않은 로고스를 이데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러난 로고스는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정도 아시면 철학에 대해서는 다 아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철학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각 영역에 맞게 탐구해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과학에 있어서도요.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 맞다, 자명하다라고 인가할 때 생각 이전에 자명하다는 느낌의 원형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신비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인력의 법칙을 맞다고 하는데 그럼 만인력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원래 내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 정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과학과 철학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왜? 여러분이 우주에서 되게 독자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고 계신데 여러분은 우주의 한 세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우주 전체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미. 인간의 모순이에요. 인간이 알량한 에고의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주랑 되게 별도의 존재고 내가 제일 귀하고 사실 우주의 정보를 잘 몰라요. 신기하죠? 우주의 한 분자면서 우주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이게 에고의 이제 실존이고 에고의 어떤 모순성입니다. 이걸 극복해가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답을.
그걸 에고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의식의 근원은 알고 있어요. 왜? 그 근원조차 우주기 때문에. 여러분 세포는요, 지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커피에다가 다른 화학물질을 넣었을 때 처음 만난 두 화학물질이 낯설어서 서로 경계하고 있을까 아니면 법칙대로 바로 화합할까요? 법칙대로 딱 갑니다. 근데 인간들끼리 붙여놓으면 서로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야, 욕을 해 말어, 뭐 말을 해 말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주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건요, 인간이에요, 인간. 동물들도 그런 게 있지만 동물은 뇌 기능이 약해서요, 판단이 빤합니다만 인간은 아주 심오한 영역까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이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주에서 되게 이채로운 존재 아닌가요? 다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데 동물마저도 그래도 어떤 제약된 판단 안에서 그 판단의 폭 안에서 판단해 가며 살고 있는데 인간만 너무 판단의 폭이 넓은 거예요. 동물이 핸드폰으로 치면 어플 몇 개 깔려서 나온 폰이라면 인간은 어플 하나도 안 깔려서요. 네가 깔아라 하고 나온 폰이랑 똑같아요. 복잡해집니다. 뭘 깔아야 될지. 좀 깔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동물들처럼. 그럼 동물들은요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다 알고 알아서 해요. 인간은요 못해요 이게. 그렇죠? 답답합니다 인간은. 한 30년 배워야 좀 사람 구실을 해요. 신기하죠? 이게 우주에서 제일 이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하는 것도 인간이고 좀 골치 아픈 존재예요. 인간의 선택이 우주에 영향을 또 크게 미치고요. 뭐 별도 날려버릴 수 있죠. 인간이 마음먹으면. 이건 참 자연계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런 존재는 필히 이제 철학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어플 뭐 깔지 고민하는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형의 정보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저 우주의 근원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저 내면에 나도 모르는 법칙이요. 나는 그런 법칙대로 안 살았어요. 평생 약육강식, 나보다 약하면 짓밟고 강하면 엎드려서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는데 강자의 이익을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거 보고 놀래서 구했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욕심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랬지? 내 삶에 내가 살아가던 법칙이 아닌 게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상하죠? 뭐 때문에 내가 이랬지? 내가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한 건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가 나 같아서 구한 거죠. 저 생명체가 빠진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그 판단에 그러면 이 양반은 전혀 다른 어떤 결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안 살더라도요. 나만의 법칙대로 살고 있더라도 저 우주에서 보내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양심의 신호가. 저 멀리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 저 고차원에서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이 주로 못 알아채세요. 아버지 이거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요. 네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안 들려요. 그 부분은. 아버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고요? 계속 대화를 자기가 유도해 갑니다. 그럼 가질라면 갔든가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선명한 우주 나름의 결이 안 보여요. 우주 자체의 결이 안 보이고 내가 왜곡시킨 법칙들만 내가 마음대로 깔아놓은 프로그램들만 내 삶을 지배하지 우주의 어떤 근본적 프로그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데 가끔씩 그 울림이 있어요. 저 멀리서 보내오는 신호가 느껴져요. 그 신호가 나를 지배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물에 뛰어서 사람 구합니다. 구해놓고 왜 구했냐 그러면 안 두려웠나요? 죽을지 몰랐나요? 그 순간에는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양심이 지배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적용되는 법칙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평소에 끌어내서 쓰는 법을 익히는 게 철학이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선명히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직관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직관은 당연하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때 여러분 삶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왜 그런지 모르고 뛰어들었어요가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요. 사랑, 정의, 예절,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막 이런 게 쫙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우주는요, 이제 그 방식대로 굴러갈 여지가 더 커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해요, 실제로.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형의 정보가 있어요. 저기서 외칩니다. 아니야! 라고 외쳐요. 찜찜해. 어떤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고 돼요. 과학자들이 다 말해요. 발견하고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해야 돼요. 희열이 와요. 발견하면. 근데 남은 잘했다고 해도요. 자기가 멋진 논문을 발표해놓고도 찜찜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왜냐? 개별 사물의 모든 사례가 설명이 다 안 돼요.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면 찜찜해요. 자기는 알아요. 뭐 반대되는 사례 하나가 발견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법칙이.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맞다라고 하는 어떤 원형의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인도해요. 아니다, 기다. 결국 우리가 과학자건 철학자건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과학자도 자기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서 그 느낌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현실에서 구현해 보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 발견하고 우주의 하느님의 뜻을 내가 조금 알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알아낸 것도 직관의 도움이었지 이성은, 즉 이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알아낸 거는 내 안에서 울리는 직관의 소리의 덕이 컸지 개별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이런 추리적 분석 때문은 아니다. 개별 사물만 분석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안 왔다. 난 내 안에서 어떤 직관이 왔다. 자기 나름에는 우주의 원형 정보에서 어떤 신호가 왔다는 거죠. 중력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 하는 어떤 신호가 왔다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관이 인간한테는 양심이야 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아무리 뭐 바람둥이고 뭐 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요, 비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다만 아무튼 머리가 좋다 보니까 거기까지 알아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높이 살 부분, 거기까지 알아낸 거. 우주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우주의 창조 원리가 양심으로 우리한테서 직관의 느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도. 예, 아인슈타인만 그렇게 알 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 조선시대 때 모든 선비들이 주장했던 게 사물을 운영하는 오행의 원리가 인간의 양심의 원리랑 똑같다. 그래서 사물에는 금목수화토의 원리가 지배하듯이 인간한테는 인위의 지신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두 개는 같은 원리다. 다만 사물을 통해 표현될 때는 금목수화토로 표현되고 인간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서 표현될 때는 인위의 지신으로 표현된다. 이 정도 얘기를요, 동아시아에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꼭 과학자가 얘기할 때만 와 하지 마시고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다 알고 있었다고요. 재밌지 않아요? 시골에 한 분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동네 한 분 정도는 인위의 지신이 금목 수화토지 요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식으로만 안 분도 있고 체험적으로 안 분도 있겠죠. 좀 더 직관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간 분들은 위대한 철학자고, 예, 지식으로만 아신 분들은 뭐 또 훌륭한 철학자는 못 되시겠지만 그런 지식이 공유되고 있었고 공유되는 중에 또 뛰어난 철학자도 나왔던 거죠, 조선시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문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해봤던, 실험해봤던 내용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5분 쉬고 다시 할게요.